아, 똥 밟았어요, 똥. 아파트 단지에 똥이 너무 많아. 강에 똥 밟았어요. 오, 봐봐, 여기도 있고. 여기 하나. 저기도 있고. 저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여기도. 야, 용변금지인데. 여기도 있고. 야, 얘들아, 이거 오늘은 빨리 들어가야겠다. 똥이 너무 많다. 되게 똥질하다, 똥질해. 똥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. 와, 이렇게 많다고? 오늘 할 일이 있어요. 뭔데요? 제가 최근에 강 속을 시계 달았어요. 그리고 좀 주위를 둘러보니까 강이 너무 많고 아파트 단지에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호두마를 위해서 우리 좀 치워야겠어. 한번 어떻게 치울 것이냐.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아세요? 아니요, 저는 모르는데요. 깨진 유리창 이론이 약간 낙서, 유리 파손 같은 그런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똥들을 방치하면 똥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똥을 다 치워봅시다. 이건 호두마를 위해서기도 해요. 좋아요. 얘네랑 산책하면 사람들이 쟤네들이 똥안 치웠구만 이런단 말이죠. 좋아요. 우리 맨날 치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똥을 싹 치워봅시다. 헐. 용변 금지라 돼 있는데 일동. 일동. 또 어디 있어요? 오 마이. 오. 일동. 일동. 사동. 약간 3에서 4동 정도 아이들한테 쌌네. 아니 거의 3번 1동이에요. 일단 우리가 딱 이렇게 똥을 싹 치웁시다. 좋아요. 자, 젓가락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. 자, 오늘 제가 한 동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봤는데 와, 어디야 거리? 어디다요? 아, 여기도 배송물은 꼭 이렇게 많이 묻혀놓으세요. 치워주세요. 안녕. 자, 똥을 치우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과연 똥들이 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벌써 하나가 있네. 여기도 있고. 범보다는 좀 덜 하긴 한데 많이 생겼어요, 강아지 똥들이. 벌써 이렇게 많으면 안 됐는데 좀 생겼습니다.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